재난지원금 있잖아요. 이 재난지원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공화당임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에게 2,000불을 주자, 그렇죠? 전 국민에게 2,000불을 주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자세히 얘기하면요, 1인당 2,000불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4인 가족 800만 원이에요. 그렇죠? 1인당 2,000불. 그러면 4인 가족이면 8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또 모피아들 800만 원이면 굳고 난리치겠죠. 절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왜 그래? 왜 보편적 지급이, 잘 생각해봐요. 왜 보편적 지급이 굉장히 시급한 시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응? 우리가 여러분들 자꾸 자영업자만 도와준다. 여기저기서 이게 말도 안, 이거 민주당이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제 얘기 꼭 들어주세요. 보편적 지급이 왜 필요한지를 제가 진짜 피토하는 심정으로 우리 민주당 관계자들 제 방송 보는 거 아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보편적 지급이 왜 필요하냐? 1인당 뭐 100만 원씩이든 그러면 4인 가족 400만 원이 돌아가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같이 직접적으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나 폐업한 이런 데 지원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이 사람들 그냥 그돈 받아갖고 한달 임대료 주거나 한달 그냥 사는 것뿐이에요. 보편적 지급을 해서 만약에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 원씩 4인 가족 400만 원이 돌아가면요, 그 돈이 자영업에게 들어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단순히 자영업자들에게 폐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급을 해갖고 잠깐 한번 숨을 쉴수 있는 게한게 아니라 각 가정에게 쓸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소비를 하게 만들어야지 진짜로 자영업자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응? 이거는 경제상 대한민국 국고가 손실 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돈이 다시 세금으로 다 거치는 것이고, 오히려 망한 자영업자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나중에 가계 경제가 망하면 사회적 실업급여나 사회적 공적 자금이 훨씬 들어갑니다. 지금 가계가 망하기 일부 직전에는 망하는 가계를 도와야 되는 게 아니라 전 국민 상대로 쓸 돈을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1인당 100만 원씩만 지급하면 4인 가족 400만 원이에요. 그런 돈들이 어디 가겠냐고요. 그 돈이 다 소비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응? 난 제발, 그것도 지역 화폐로, 경기도면 경기도, 서울이면 서울, 지역 화폐로 1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을 하면요. 그 지역 경기가 살아나요. 응? 제발 폐업자들, 직격탄을 영업 못한 사람들 200만 원 준다, 학원 300만 원 준다, 노래방 300만 원, 아무 필요 없다. 어? 소비가 일어나야 된다. 진짜 자영업자들을 돕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쓸 돈을 쥐어주는 것이고 국가가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먹고 살기 힘들 때 국가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돈을 푸는 것은 국민 행복추구권, 헌법 제10조에 나와 있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에도 맞는 것이고, 이게 진짜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바로 그게 K경제다. 응? 코로나 방역 플러스, 이낙연 총리는 이런 것들을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야 된다. 당에서 강하게 밀어붙일 것은, 폐업을 했다 그래갖고 좌절하지 않게 자영업 폐업한 사람들을 지원 정책을 펼쳐갖고 재취업을 할수 있다든가 재창업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들어줘야 되고 실의에 빠지고 좌절하고 있는 국민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야지.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방역 때문에 차단하고 거리 두고 인원 제한하고 이거는 점점점 국민들이 참고는 있지만 언젠가는 폭발할 요소가 너무너무 다분하다. 응? 폭발할 요소가 다분하다는 것은 국민들이 돈도 없지, 희망도 없지. 지금 점점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장기화돼 가면서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간다. 그 희망을 어떻게 되냐? 국가가 지금 손을 내밀어 줘야 된다. 어? 그러라고 세금 걷는 것이고, 그러라고 국민들이 꼬박꼬박 세금 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빚을 져야지 가계가 망하면 안 된다. 응? 제발 그런 잘못된 관료들의 경제 논리 때문에 보편적 지급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국가가 부채를 져라.
국가가 빚을 져야지 가계가 살아나면 세금으로 다 거두면 그게 다시 다 충당되는 것이다. 국가만 부자고 가계는 이미 망해 있을 때는 더 이상 소비가 진작되지 않고 오히려 결국은 국가도 망한다. 응? 제발 관료주의자들의 그런 보편적 지급이 아닌 선별적 지급에 절대 솔깃하지 말아라. 선별적 지급이라 그러면서 자영업자 망한 사람 얼마, 노래방 얼마, 아무 필요 없는 그건 국고 손실이다. 돈 주고 욕먹는 것이다. 각 가정에 1인당 100만 원이면 100만 원, 50만 원이면 50만 원, 그래갖고 4인 가족이면 400만 원, 3인 가족이면 300만 원. 제대로 풀어라. 제대로 풀어서 진짜 자영업을 살리는 길은 그 지역 화폐를 쓸수 있는 시간을 줄때 바로 자영업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게 진짜 자영업자에서 돕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죽겠어요, 여러분들 보면. 진짜 자영업자로 살릴 때는요, 국민들의 돈을 쓰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역화폐를 발행을 해갖고 얼마든지 할수 있다. 안 하는 게 직무유기다. 국민들이 먹고 살고 힘들어갖고 죽겠는데, 어디서 자영업자만 죽겠나? 아니거든요. 자영업도 못하고 집에서 그냥 재난지원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모두가 자영업자를 하는 거 아니다. 자영업도 못하고 아예 이미 폐업을 하고 실의에 빠져갖고 집안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살려라. 그 사람들을 살리려면 보편적 지급이 각 가정에 이루어져야 된다. 제발 좀, 응? 지지율 올라간다, 그럼, 응? 돈 줘서 싫어하는 사람 없다, 응? 어휴. 새해에는 이런 걸 던져라, 응? 국가가 책임지고 빚을 지더라도 국가, 당대표가 만약에 나와갖고 새해에, 응? 국민 여러분들, 시름에 빠진 국민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드십니까?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는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여러분들의 생계, 국가가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최소한의 지원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민주당이 나서겠습니다. 국가가 빚을 져야 됩니다. 국민들의 자영, 생계를 망가뜨리는 지금의 현상, 가계가 망하면 안 됩니다. 국가가 망해야 됩니다. 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국가가 빚을 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눈물 나는 거거든. 응? 내가 낸 세금 진짜 보람이 있구나. 내가 세금 냈더니 그래도 내가 어려울 때 국가가 나서주는구나. 국민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정치를 해야 되지. 국민에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 2차 재난지원금 줄때 욕만 뒤지게 먹었어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의 관료 조직들이 가장 잘못한 게 바로 2차 재난지원금 선별적 지급이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왜? 김병의 효자 없듯이 이런 팬데믹 현상이 오래가면요. 이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을 때는요. 정치를 원망하게 돼요. 생존권이 걸려 있을 때는 정치를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선별적 지급은 문재인 정부 망하라고 떨어드는 관료 집단과 조중동이 원하는 거다. 제발 지금이라도 보편적 복지로 확 바꿔달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신을 차리자. 국민들 진짜 뭐가 필요한지 알고나 하자. 말씀드리고 싶어요.